박혜훈 모닝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시죠.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니까. 오늘 미국장, 이게 S&P 500 전체 기업들의 흐름입니다. 보면 보시다시피 모든 업종들이 대부분 다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경기 방어주라고 칭하는 이 리츠금융주들이나 유틸리티 업종들조차도 같이 빠졌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그냥 엑시트 한 거죠. 무조건 다 팔고 나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때문에 그랬어요. 지난번에 8월 1일 날 트럼프가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 발효를 언급을 했잖아요. 9월 초에 협상을 하기로 해놓고서는 9월 1일 날 관세 발효를 합니다.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여태부터 말이 많은데 일단은 중국이 농산물을 안 사줬기 때문에 나 그거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야 그거 우리 계속 대도 사고 있는데 지금 15만 톤 이상 우리 계속 사고 있었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팔려고 하는 옥수수하고 소고기 가격 시중 가격에 비해서 30%나 높아. 그걸 왜 우리가 사줘야 돼? 이거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언론에서 일부에서 뭐 중재했다 뭐라고 하는데 상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못하겠다. 관세 발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시장이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거기다 어제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는 여타 환율에 대해서 중요 환율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환 강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신흥국 환율에 대해서는 강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면 인민은행이 위안화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발표를 합니다. 0.34% 평가 절하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 이거 중국이 드디어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7위안을 도저히 지킬 염두에 서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7위안 넘어버렸거든요. 그러자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왜? 이 무역 분쟁 이슈가 환율 전쟁으로 확대된다는 점 때문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쪽으로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도 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죠. 미국장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환율 조작하고 있어. 환율 조작하고 있다. 예, 그것 때문에 이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줄줄줄 흘러내려서 나스닥이 4% 넘게 급락을 하고 S&P 500도 거의 3.7% 8% 막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장후반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장 끝나고 나서 결국은 환율 조작국에 지정을 합니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원래는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환율 조작국 그 프로세스는요. 10월에. 기본적으로 4월하고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하긴 하는데 급격한 변화 요인이 있으면 아무 때라도 해도 갑니다.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바로 이제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네.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슈 분 저희 홈페이지 안에 그 이슈 분석 안에 리서치 안에 이슈 분석 안에 그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 원화 향방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김유미 차장이 잘 써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환율 조작국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는데 1994년도 이후에 처음이에요. 시작되자마자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 시간의 선물이 1.5% 급락을 하고 있고 뭐 여타 달러라든지 뭐 여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환율 조작국 지정이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되면요. 교역촉진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국 재무장관하고 중국과 양자 대화를 시작합니다. 1년 동안. 그 하면서 1년 안에 그와 관련돼서 시정 조치를 하죠. 근데 시정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미국 대통령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후라는 거예요. 1년 후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조치를 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할 때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보험 보증 다 금지되고
이 경우 중국에 투자하는데 리스크는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연방정부 조달시장, 그러니까 우리도 조달청 같은 게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조달 그걸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제품, 아니 중국 제품들 중국 그 미국에서 조달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조치들이 있거든요. 나머지야 뭐 큰 영향은 없지만 조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부 사업 정부 사업 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년 후거든요. 1년 후 근데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좀 있죠. 당장 앞에 있는 거는 9월 초에 무역 협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사실은 이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이어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인민은행에 야 너희들 그 무역 협상 때 그 관련돼 가지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갖고 와 이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왜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크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식의 문제냐면 결국은 무역 분쟁 이슈가 환율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중국이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의 수출, 대미 수출이 급감을 하게 돼요. 그죠? 당연하겠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이 감소를 하면서 신흥국적이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목할 부분은 오늘 10시 15분입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조치 자체가 거의 1년 후라는 점.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약 중국이 위안화 약세가 계속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얻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뭐 9월 초 협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시 15분 내외 인민은행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왜 10시 15분이냐면 인민은행의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절하 절상 이걸 발표하는 시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방안이 있죠. 만약에 중국 그 미국이 이렇게 평가 그 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인민은행이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해서 평가 절하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규모로 해버리면 이거는 막가자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1900포인트 제가 이제 최하급 시나리오에서 바닥을 1900으로 잡고 있었는데 1900포인트가 안심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근데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안 준다라고 봤을 때 인민은행이 평가 절상을 단행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 절하를 하더라도 소금에 그쳐버리면 이게 또 바뀌죠. 바뀌면서 시장 자체는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15분 전후로 해서 시장의 변화를 좀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그때까지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환율을 어떻게 고시하고 나오느냐. 그렇죠. 네, 그걸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장 변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중국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제압했듯이 이제 그 어쨌든 그런 스킴을 가지고 지금 접근한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여러 가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 중국 역외 위안화 환율, 역외 위안화 환율이 7.1 위안까지 올라왔어요. 얼마 전 이게 어제 장중에 보면 7.1 위안 이상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좀 관건입니다. 7.05에서 지금 7.1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인민은행이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민은행도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애써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인민은행이 이거 전체적으로 미국 때문에 그 나타난 현상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게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평가 절하를 했어요. 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오늘도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0.5%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 그 유로화라든지 네, 엔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했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멕시코 페소라든지 남아공 란드라든지 이런 신흥국 환율도 있지 않습니까? 신흥국 환율이 달러 대비 1% 정도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뭐 달러가 약세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환율이 달러 대비 약세로 보였기 때문에 인민은행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아직까지 관건이에요. 그 부분 잊고 나서의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모든 변수들이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데 좀 정리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트럼프죠. 문제는 그 전에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시간이 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